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1일 눈 오는 수요일입니다. 네, 모두 다 어떻게 안전하게 출근하셨나요? 저는 출근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서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은 하는데 다만 24시간 일을 해야 된다는 게좀 어렵지만 오늘 눈이 와가지고 저는 우리 강아지 댕댕이 마론이랑 같이 좀 눈에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욕타임스부터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포스트, CNN 오늘 다이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세금 내역, 지난 6년간의 세금 내역이 공개된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동안 뭐 뉴욕타임스라는 그런 언론사,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무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수천만 달러를 냈다, 연방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원이 트럼프의 텍스 리턴을 6년치 공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 하원의 세입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세금 신고서를 공개할까 말까 요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찬성이 24표, 반대가 16표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엔 트럼프의 그 세금 계산서를 결국에 신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들여다볼 자료가 보면 재임 4년을 포함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그리고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연말 정산과 비슷하죠. 개인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볼수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자기는 탈세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게 과연 맞을지 볼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는 뭐 지금 그 1월 6일날 일어났던 의회 폭동 반란, 요거 선동, 요런 사건 관련해서 혐의가 지금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를 기소할 것으로 지금 하원들이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어서 세금까지 공개가 돼서 결국 탈세가 발각된다면 다시 대선에 나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텍스 리턴을 공개할지 말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화당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진 않겠죠. 이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요. 트럼프가 그때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자기가 연방정부에 돈을 냈다라고 했지만, 과연 어떤 세금을 냈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건데 공개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에도 일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우스 커미티 votes to make Trump's tax return public 공개하도록 결정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이니까 오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의회에 서서 연설을 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젤렌스키가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뭐 안보나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금 도착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아직 공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방미를 해서 이제 바이든과 면담을 하고 의회에 서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사실 아프간에다 돈을 너무 많이 쏟아주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설로 인해서 이 공화당도 좀 마음이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오늘 간밤에 자기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지금 전쟁을 끝내라라고 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액션들, 젤렌스키가 그 워싱턴 의회에 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러시아에는 좀 압박감으로 다가올지,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기사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들이 의원들한테
다 참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회의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아직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NB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트럼프 텍스 리턴도 또 CNBC에서 다루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날 뉴욕장이 간만에 올라서 끝났죠. 여기 보면 나이키와 페덱스가 도와줬다라고 했는데요. 둘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지금 시간 외 거래, 장마감 거래에서 지금 거의 12% 넘게 오르고 있어요. 나이키가 중국 때문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죠. 중국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뭐 봉쇄로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있죠. 나이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판매가 거의 16% 올랐고, 디지털 셀, 온라인 판매는 25%나 늘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재고 소진이 아직까지 좀,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재고량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소진을 시킬지.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나이키가 미국, 아니, 중국에서요. 중국이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거기에서는 계속 이 소매 판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발, 의류 이런 쪽으로 세일즈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재고 처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니까 세일을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외에도 뭐 오늘 웰스페고라는 그 금융사가 정말 5조 원 가까운 그런 세금, 여기 보면 파인이라고 하죠. 세금이 아니라 합의금을 냈다라는 기사가 있죠. 아, 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5조라는 그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웰스파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거액을 지불하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돈이 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상급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웰스파고가 일단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오토론과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를 불법 책정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당하게 받았다라는 거고요. 아, 저도 지금 대출금리 이런 거 보면 참 부당한 게 되게 많아요. 전 KB 쓰고 있는데 우대금리는 갑자기 다 없애고. 이렇게 금리가 올랐는데 우대금리 줬던 거, 뭐 이거 통장 만들면 몇 퍼센트 인하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싹다 없애고 본인들이 그때는 없앨 때는 분명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마진이 없다라고 해서 없앴는데 지금 금리 이렇게 높은데 그런 것들 없애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 금융도 많이 가는데 제가 하이투자증권 거래하다가 그때 한번 올해인가 작년인가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 마지막 청약 이제 받아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날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인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한 20분 동안 안된걸다 기록했는데 결국에 저한테 3만 원 보상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매매를 했어야 했는데 매매를 못 했기 때문에 3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참 우리나라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정말 이런 수조원을 좀 과징금으로 한번 부과를 시켜야지 정신 차리고 좀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를 할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5조로 결국에는 셋을 다운했다. 또이 웰스파고가 2016년에는 또그 유령 계좌를 개설해줘가지고 굉장히 또 파문이 있었죠. 그 웰스파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계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호응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